2014년 4월 15일 날 단원고로 다 우리 은하가 학교를 갔습니다. 학교에서 수학여행 간다고 인천으로 갔고요. 안개가 많이 껴서 출발을 못할 수도 있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. 그리고 저녁 먹고 출발했다고 그랬고요. 2014년 4월 16일 날 8시 55분에 아침에 밥 먹었다고 전화가 왔습니다. 9시 12분에 배가 한쪽으로 기울었다고, 너희들이 움직이면 배가 움직이니까 구명조끼 입고 가만히 있으라고. 선생님 말씀을 너무나 잘 듣는 아이였습니다. 그때 전화 통화할 때 아무렇지 않게 전화해서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는 전혀 생각 못했습니다. 오늘이 714일입니다. 아이들이 수학여행은 교과 과정에 있는 과정입니다. 저희는 사실 밑에 있으면서 위에 있는 유가족들이 참 많이 부러웠습니다. 우리가 사고 당일날 내려갈 때 첫날 나오는 부모들을 갖다 되게 안타까워했습니다. 우리 아이들은 어딘가 살아있을 텐데, 배 안에서도 살아있을 텐데 불쌍해서 어떡하지? 근데 차마 표현 못했습니다. 그때는 3일 지나고 아이를 찾아달라고 아수라장이 됐죠. 5일이 지나고는 얼굴만이라도 보게 해달라고 했습니다. 10일이 지나고는 갖다 못 찾을까 봐, 내가 마지막이 될까 봐 그 공포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. 아이들이 수학여행을 같이 갔습니다. 그래서 부모들이 합동 연결식을 하자고 했습니다. 백목의 분향소가 하나 있고요. 안산 분향소에 하나 있고요. 그 다음에 광화문에 하나 있습니다. 대한민국 역사상 이렇게 분향소를 갖다 세 군데다 놓고 부모들한테 죽어가는 아이들을 갖다 포기한 일은 갖다 없을 겁니다. 그 바닷속이 얼마나 지저분한지, 그 세월호 속이 어떤지, 거기에서 무슨 냄새가 나는지, 제가 2014년 바지선에 올라가서 그 냄새를 맡았던 엄마입니다. 그 세월호 속에 제 딸이 있습니다. 제가 팽목항을 갈 때마다 눈을 감고 방파제에 가 있으면 우리 딸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. 엄마, 나 아직도 나가면 안 되는 거냐고. 나 언제까지 거기 더 있어야지 되는 거냐고. 사실은 우리 딸이 엄마가 보고 싶어서 세월호 속에 있는 게 믿어지지가 않습니다. 많은 부모들이 한 달 만에 다 올라갔습니다. 한 20명 남았던 것 같습니다. 제가 마지막이 되리라고는 생각을 안 했고요. 그때는 실종자였습니다. 실종자라는 단어는 내가 집을 나가도 실종자입니다. 없어져도 실종자고요. 미수습자는 다릅니다. 수습이 아직 덜 된 상태입니다. 정부가 9명을 갖다 수습하기 위해서 인양을 갖다 결정을 했습니다. 미수습자한테는 인양 결정만도 참 많은 위로가 됩니다. 어느 교수님이 저한테 이번에 전화해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은하 엄마 2주기가 다 돼가는데 이번에는 갖다 우리나라에 없을 것 같다고. 그래서 제가 그 교수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. 미수습자한테 2주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. 며칠째 며칠째 하루하루 살아갑니다. 작년에 이때 인양 결정이 안 됐는데 올해는 인양 결정돼서 작업을 갖다 하고 있잖아요. 그러면 9명 찾을 희망이라도 있잖아요. 괜찮습니다. 다녀오시면 됩니다. 제가 그랬습니다. 다수가 올라가서 집에 가서 너무 허망해서, 너무 억울해서, 아이들의 보낼 준비가 안 됐는데 보내고 나서 특별법이라는 재정을 법을 만들어 달라고 한 거 이해합니다. 근데 그 특별법에 인양이 없습니다. 참사 당일날 전원 구조였다라는 그게 사실이면 아이들은 갖다 평생 이야기거리를 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지낼 겁니다.
그 인양이 없는 게 지금 청문회를 통해서 714일의 인양을 갖고 얘기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. 세월호 진상규명입니다. 세월호 없이는 진상규명할 수 없습니다. 세월호는 맹골수되어 있습니다. 안전사회 건설이라고 써져 있습니다. 세월호 문제조차 해결 못하면서 안전사회 할 수 없습니다. 피해자 지원, 저희도 희생자라는 용어로 하나 묶어져 있어서 똑같이 적용을 받습니다. 거기에는 배보상도 들어가 있고요. 의료 지원도 들어가 있고요. 심리치료반 들어가 있습니다. 제 딸이 714일째 바닷속에 있습니다. 한 가정의 아빠고 한 가정의 엄마고 자식이고 그러면 다 아실 겁니다. 714일에 내 딸의 모습이 어떨지 우리가 과연 이게 엄마로서 사람으로서 살 수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건지 지금 미수습자 가족 중에 서윤이가 와 있습니다. 다윤이보다 두 살 더 많은 언니 걔가 무슨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지금? 알아서 전원구조 됐으면 알아서 아이들을 찾아줬으면 참 좋은 나라였을 겁니다. 참 행복한 나라였을 겁니다. 그 모든 것을 갖다 국민이 살아갈 수 있게끔 국민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게끔 국가를 믿고 살아갈 수 있게끔 대통령의 약속과 인양팀의 약속을 갖다 미수습자가 믿고 있습니다. 미수습자가 원하는 인양은 딱 하나입니다. 세월호 배가 올라와서 가족을 만나는 겁니다. 인양이 결정됐어, 인양 작업을 하고 있어, 저희 그거 못 믿습니다. 304명의 참사 중에 34명의 참사 인원 중에 우리가 9명의 나물이라고는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. 특조위, 해수부, 많은 국민, 많은 엄마, 아빠, 그리고 대한민국의 청문회를 지켜보시는 분, 세월호를 아파하셨던 많은 분들이 세월호 인양을 위해서 같은 마음으로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빌어주시길 바랍니다. 그 세월호 올라왔을 때 그 세월호를 갖고 내 아이가 왜 그만큼 세월호 속에 있었는지 알고 싶은 엄마입니다. 모든 국민의 간절함이 세월호를 갖다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많은 기도 부탁드리고 세월호 유가족 아파하는 부모들이 이 아픔을 갖다 딛고 일어나서 일상생활로 살아갈 수 있게끔 남은 자식을 갖다 아픔 없이 살피며 살아갈 수 있게끔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